원인 이해, 요 네 가지 개념을 잘 가지고서 그다음에 내 진로 문제를 생각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걸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킬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성경적 상담에서 나오는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성을 그 다음에 이제 CCEF라는 이제 상담기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학교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 졸업생들이. 그래서 이제 CCEF라고 하는데, 그 CCEF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더 형성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급하고 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비블리컬 카운슬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한국식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제가 있는 소원상담센터에서 좀 더 예쁘게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네 가지 단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으셔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에서 하려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부터 시작돼요. 그냥 뜨거운 태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에서 각각이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힘들어지냐 하면은, 이제 내리쬐는 이 태양 때문에 이렇게 이 뜨거운 열기가 가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어디에 도달하냐 하면은, 이 나무를 보세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 앞에서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모습을 이렇게 열매가 다 떨어지고 가시만 남고, 그 다음에 이 가지만 남은 앙상한 상태가,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안 좋은 열매가 돼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앙상하게 드러난 거는, 말하자면 가시 도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선인장도 다 가시인 것처럼 다 삐죽삐죽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 선인장 그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나오는 나름의 어떤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결과가 생겨요. 이런 뜨거운 태양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그게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상황이 이런 반응을 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원래의 애초의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또 그게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을 뭐라고 하냐면은 악순환이라고. 그래서 이 역동성은, 요 그림은 이 악순환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선순환이 있는데, 선순환은 뭐냐면은 이 뜨거운 태양인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새로운 모습이 생겨요. 그게 변화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리프가 추수하다라는 건데, 이 리프가 이쪽에서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열매니까 더 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귀해지니까 이 상황 속에 오히려 또 열매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일곱의 기근을 얼마나 잘 보냈냐면 모든 애굽 사람의 돈을 사요. 그리고 곡식을 내줘요. 그 다음에 모든 애굽 사람의 그 가축을 다 사요. 그리고 또 양식을 내줘요. 그리고도 팔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땅을 사요. 그리고 곡식을 내줘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바로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백성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 속에서 바로의 그 재산을 아주 증식하는 그런 지혜로 맡은 걸 하는 그런 지혜로운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분명히 어려운 건데 이쪽은 계속 악순환이 생기고 이쪽은 계속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근원이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는 이런 반응을 얻게 하는 근원이 여기 마음속에 생겨요. 이게 뿌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라서 하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쁜 뿌리가 있어요. 나쁜 뿌리.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안 좋아요. 뿌리가 안 좋다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요구해. 이 욕구라는 개념이 심리학에서는 그냥 정상적이고 당연한 걸로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욕심이 돼요. 욕심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더 괴롭게 만드는 악순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순환을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와도 선한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다시 말하면은 흐르는 물, 생명수, 이걸로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대화자이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이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형성이니까 다 글로 모여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의 근원이 아, 그에게는 물이 있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이제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악순환과 그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 선순환 을 만들려고 하면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담적인 과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냐면은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요걸 이렇게 따지면은 요게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돼요. 뭐가 문제구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반응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럼 이게 문제를 인식하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다음에 반응과 욕구를 이해하면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무슨 반응을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런 욕심을 계속 추구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아까 연애 상담도 예를 들면 백마탄 왕자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집에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백마탄 혹은 뭐 신데렐라를 생각하며 집에 있든지 백마탄 왕자를 바라보며 집에 있든지 뭐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예.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상황과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가기는 귀찮고 뭘 하기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게 되니까 이제 시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애가 안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연애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연애 대상자에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투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깨지고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견뎌내기를 바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내니까 또 다음 사람도 못 버티고 도망가.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원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가? 요셉도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리브가도 어떻게 요셉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가? 리브가가 요셉을 향해서 떠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삼촌 라반이 그 리브가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떠나가겠느냐? 그리고 또 요셉은 와야 결혼할 수 있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은 요셉을 데려가지 말아라. 리브가가 오면은, 어떤 대상이 오면은 그런 결혼할 수 있다. 근데 리브가가 그때 떠났는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할 때 떠날 수 있었고, 그럴 때 마음에 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움직이면은 그럼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루게 되는 자격증이나 혹은 시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지금도 여기 대학원에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내가 왜 가야 될까 했지만 대학원을 와봐서 석사 혹은 또 뭐 더 공부하실 분은 박사 이런 학위 과정을 공부하니까 이제 뭔가 체계를 잡는, 집에서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요구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니까 뭔가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법 적용도 어떤 은혜를 따라서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단계,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갖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실천이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결실이 있고, 뭐 다 해놨는데 요 부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또 해내야만 하는 거죠. 요셉도 그래서 바로의 총리로서 이 기근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형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형들을 그냥 얼씨구나 하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만 딱 데리고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형들 다 데리고 오고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올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마음에 짐을 벗고 그것을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실천을 했고, 그리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런 열두 아들이 지파가 되고 또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400이 넘는, 4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형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뭔가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와요. 그걸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때 그거를 못하면은 또 거기서 또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온 것에 어떤 변화를 딱 이루기 위한 그런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는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좋은 선순환의 일들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심을 바꿔서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의미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닌데 여기에서 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흐르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혹은 또 소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은혜를 통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믿지 않아도 다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원칙에도 다 적용이 돼요.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 있는 흐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 꼭 옆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욕심을 내니까 여기서 딱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 옆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있고, 혹은 친구가 있고, 선배 후배 있고, 그래도 옆에서 내 욕심을 추구하니까 여기서 딱 이제 목말라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혹은 어떤 환경, 그런 어떤 마음의 문제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멀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순환에 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느 시기에.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오게 하는 게, 원인을 이해해서 여기서 이걸 딱 마실 수 있게, 그럼 이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 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하고, 변화를 형성하고, 그러면 진로가 여러분 주변에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방향만 조금 바꾸면 돼요. 사도 바울도 비두니아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딱 바꿔주실 때 그쪽 상황은 사실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부득부득 가려고 했던 거고, 그걸 딱 바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그게 한 뜻이구나 하니까 거기서 더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은 내가 그런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다 완성해서 삶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되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게 더 보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걸 계속 이렇게 공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욕심부려서 자기 어떤 이상을 실현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에서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그를 찾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은혜를 얻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뭔가 어디 뭐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요. 뭐 더 어디 중동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건가 해서 또 그렇게 옮겼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게 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막 무리해서 혹은 또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장면인데 이게 딱 맞아야 돼.
이게 이렇게 딱 맞아야 의미가 있지, 내가 원하는 걸로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여기 가서 딱 위치를 차지하면 그러면 될 수 있는 진로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헤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름의 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표가 있거나.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계속 이게 멀리 가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고 또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굴까?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어디에서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게 형성이 되고 이거는 점차 더 커지면서 계속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열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욕심 내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루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